빅마우스 13회 빅마우스 노박이 식당을 둘러보다 폭발해 사망한다. 강 회장한테 빅마우스는 죽였지만 박장우는 살아있다고 보고한다. 공지우는 최 시장이 자기 회사 지분을 먹으려는 줄 알고 경계하지만 내가 갈 길이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한다. 강 회장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손을 써놓은 상태다. 최 시장은 호환을 없애기 위해 청부살인업자에게 박창호를 죽이라고 지시한다. 살면서 누굴 믿어본 건 네가 처음이야. 너한테 모든 걸 올인했어. 내가 만든 세상, 내 꿈, 인생 하나만 약속해줘라. 실패해도 좋아. 절대 포기는 하지마. 빅마우스가 폭발로 죽은 가게를 찾은 박창호, 최 시장 측 청부살인업자가 덮친다. 다행히 제리가 박창호를 구한다. 제리의 임무는 박창호와 그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호와 아빠는 빅마우스가 운영하는 호텔로 안전하게 피신을 한다. 제리는 박창호를 데리고 빅마우스의 장례식에 간다. 빅마우스의 장례식엔 거물급 인사들이 조문을 와있다. 박소장이 넘버3라고 말하는 제리. 박창호가 조문을 할 때 갑자기 빅마우스의 유언 영상이 나온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권한을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본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빅마우스는 내가 아니라 박창호입니다. 박 소장이 영상의 출처에 의심이 간다고 말하자 뜻밖의 인물인 김순태가 조직의 2인자로 나타난다. 빅마우스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인정 못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박 소장은 불만이 있는 듯 김순태를 쳐다보며 인정한다고 말한다. 빅마우스가 될지 결정하라는 순태의 말. 박창호 제거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최 시장은 크게 분노한다. 김순태가 친구인 박창호를 억울하게 죽게 놔둘 수 없다고 빅마우스에게 말한 것이었다. 빅마우스 수락할지 결정하라며 기다리겠다는 순태. 박창호는 빅마우스가 죽은 마당에 끝까지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호는 끝까지 가자고 말한다. 딸아이의 복수를 위해 그놈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빅마우스의 유언까지만 실현시키고 손대겠다는 박창호. 빅마우스의 딸이 기자였는데 NR포럼 테마 보도를 준비하다가 실종된 후 3년 만에 백골로 발견됐다고 한다. 수첩에서 건진 게 서재용과 논문이라는 단어라고 박창호에게 말해준다. 순태는 그동안 의문의 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창호에게 말해준다. NR포럼 조직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천시 혈액암 환자 발생률이 최소 20배 이상이라는 미호의 말, NK화학이 그 문제의 핵심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현주희 원장은 기밀 문서를 보고 비밀 연구소에 대한 비리를 파악한다. 사업 관련 비밀 문서를 다 봤다고 강 회장에게 말하는 현 원장, 강 회장한테 화학 사업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강 회장이 만든 NF9의 부작용이 한계를 넘어섰다며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한다. 서재용을 최 시장이 죽였다고 현 원장에게 말한다. 비밀연구소를 흔적도 없이 하루 안에 없애라고 현 원장이 지시를 내린다. 강 회장은 현주희에게 비밀연구소를 없앤 이유를 묻는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직에 반하는 행동은 용서하겠다고 말한다.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겠다며 우정일보 지분을 달라는 현주희에게 강 회장은 지분 증여를 승낙한다. 공지우는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지분이 현주희에게 가자 분노를 표출한다. 강 회장에게 복수를 품고 있는 최 시장, 현주희를 이용해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 박 소장이 보낸 암살자들에게 최 시장이 공격을 당하지만 최 시장이 물리치고 부상을 당한다. 양 회장이 출소하고 빅마우스 관할 가게를 맡기로 한다. 의리의 양 회장, 박창호를 어떻게 도와줄지 궁금해집니다. 박 소장이 최도화 시장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안창호와 순태, 박 소장을 찾아가 응징을 하려고 한다. 순태가 당구공으로 박 소장의 머리를 내리치고 폐차장에서 죽이려고 할 때 박창호가 전화를 걸어 살려준다.
최도아가 죽었으면 너도 죽었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다. 부패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지? 태양빛 아래서 천천히 타 죽는 거. 미호는 강 회장이 일어놓은 화학산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혜수란 사람의 가족을 찾아봐 달라고 제리에게 말한다. 조혜수의 처남이 그린날의 요양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미호가 찾아간다. 우리 손주가 물에 빠졌다고 구해달라는 할아버지의 말. 손주가 바로 최도아였다. 해천강에서 익사했다는 그 손자. 최도아 시장이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힌다. 강 회장과 거래를 할 명분이 생겼다며 기자회견 요청하는 박창호. 공지 훈측이 분열하고 있을 때 박창호가 전화를 한다. 현주희가 우정일보 최대 주주 됐다며 최도아에게 밀렸다고 공지훈의 속을 빡빡 긁는다. 빅마우스를 최도아가 죽였냐며 묻는 박창호. 공지훈에게 박창호가 구천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 강 회장 위치까지 만들어 주겠다고. 박창호는 강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공지훈에게 말하고 NR포럼의 수장인 강 회장을 만난다. 본격적인 두 조직 간의 싸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